안녕하세요. 예술교육 장작터 달집 대표 이세라입니다. 저희 단체는 무용, 연극, 시각예술의 전문가 선생님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저희 단체가 만들어진 계기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 강사 TA로 2007년도부터 만나면서 서로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끼리 2013년도에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미적체험 기반의 융합예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적체험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체험인데요. 이런 체험이 융합예술과 만나면서 더 극대화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미적체험 기반의 융합예술을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재되어 있는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자신이 만약에 좋아하는 장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다른 장르와 융합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융합예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주변에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계신다는 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주변을 이렇게 살펴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도 시니어 분들이 계시고, 이동수단을 타다가도 시니어 분들이 계시고, 하물며 저희 부모님도 시니어라는 거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시니어로 대상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시니어라는 명칭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가 처음엔 신중년이거나 아니면 65세 이후에 이제 대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자료들, 논문들을 찾아보니 영국이나 독일, 일본만 해도 시니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시니어 분들이 자신이 나이든 도태든 오래된 올드한 사람이 아닌 새로운 젊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시대의 중년으로서 시니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라는 프로젝트를 아예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나이든 느낌보다는 자신이 좀더 뭔가를 할수 있는 시니어라는 명칭으로 사용해보자라고 해서 이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세상에 낯설게 보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들은 이 슬로건이 어색하게 느끼지 않는데, 반면에 시니어 분들은 세상에 낯설게 보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니어 분들에게 세상에 낯설게 보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좀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나이 하루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시니어 분들이 연극, 무용, 시각예술을 각각 하루 다르게 진행을 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장르를 좋아하는지도 발견하고, 자신을 다양한 장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구했고요. 나이 하루라는 주제는 시니어 분들의 인생을 하루로 잡고,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기복이 있었는지, 행복이 있고 또 슬픔이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 단체 선생님들도 시니어 분들을 만나는 게 처음이어서 긴장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시니어 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잘 적응하고 그리고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됐었는데요. 걱정을 무색하게도 너무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해 주셨고요. 그리고 자신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도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시니어 분들에게 다양한 자극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은평문화재단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너무나 아쉬웠던 건, 코로나로 인해서 시니어 분들을 세 분만 모시고 이 시범 사업을 했던 게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내년에는 더좀더 발전이 된다면 많은 시니어 분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고 싶고,
받고 또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구해서 시니어 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하던 아동 청소년들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연구해 볼 계획이고, 그리고 공연을 진행을 해서 많은 은평구에 계신 주민들과 함께 공연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여기 은평문화재단과 함께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행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진행했던 거는 저희가 모델을 개발하는 거에서 연구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다시 또 오게 된다면 프로젝트를 아예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